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청 대비 구독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는 트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프로쇼는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명의 선수가 1위와 2위를 다퉜던 좌측의 피리스와 우측의 카이 그린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해서 볼 수 없는 카이 그린이지만 피리스가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하는 기간에 가장 위기를 많이 안겨줬던 인물이기도 하죠. 지난 영상에서 2013년도 프라하 프로쇼의 카이 그린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이 그린은 2012년도 피리스에게 패한 이후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도 피리스와 함께 최후의 2인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피리스는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해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카이 그린이 피리스를 충분히 압박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2013년도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비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프런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 이 두 선수 모두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대결에서는 흉곽의 너비가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카이 그린은 피리스에 비해서 흉곽이 더 넓기 때문에 1번 포즈에서 더욱더 좋은 X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하체 사이즈와 근육의 분리도를 선보이면서 동시에 복부 역시 식스팩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포즈만으로는 두 선수의 다이어트 수준의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피리스에 비해 전완근은 부족하지만 봉고솟은 이두근과 더 넓은 흉곽을 지니고 있는 카이 그린의 X프레임이 더욱더 돋보이는 포즈입니다. 다음은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피리스가 하체 부분에서 포즈를 굉장히 잘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살짝 틀었는데요. 이는 카이 그린보다 하체 사이즈가 얇은 피리스가 카이 그린보다 하체 사이즈가 좋게 보인과 동시에 근육의 분리도도 챙기는 영리한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상체에서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피리스의 경우 흉곽이 좁기 때문에 팔 근육으로 인해서 전면 광배근이 살짝 가려진 것 같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면에서 두 선수의 다이어트 수준을 구분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포즈에서는 피리스의 볼륨감과 근육의 분리도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상체 사이즈가 엄청난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먼저 피리스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가로줄 문양의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카이 그린에 비해서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와 팔을 분리하는 근육의 분리도 역시 카이 그린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피리스의 경우 복부를 잘 컨트롤하고 손을 살짝 내려서 외복사근의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카이 그린은 복부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측면 하체의 두께감과 분리도는 두 선수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상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대결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분들은 알겠지만 카이 그린이 피리스와 나란히 섰을 때 백 포즈에서 중앙에 있는 승모근의 두께감이 항상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근육의 분리도와 광배근의 크기는 피리스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이 아마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이 그린 역시 올림피아 탑레벨 선수답게 훌륭한 둥근과 햄스트링의 근육의 분리도를 선보이고 있지만 피리스가 가진 것은 카이 그린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로니 콜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둥근이지만 로니 콜먼이 지니고 있던 둥근의 빗살 문양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 역시 카이 그린이 피리스와 나란히 섰을 때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등을 폈을 때도 중앙 승모근의 볼륨감이 카이 그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카이 그린의 광배근은 피리스에 비해서 더 넓고 하부까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은 앞서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측면 하체에서는 두 선수 모두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근육의 분리도와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부가 노출되는 이 포즈에서 두 선수 모두 완벽하게 복부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피리스의 근육의 분리도가 카이 그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카이 그린 역시 꽤나 훌륭한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삼각근, 삼두근의 분리도를 가지고 있지만 피리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다릅니다. 거대한 공을 여러 개 붙여놓은 것 같이 피리스의 가슴 근육과 삼각근, 팔 근육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근육 무리근의 근섬유까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만큼은 고화질 사진을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분리도는 피리스가 카이 그린에 비해서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지만 팔을 들어서 전면 광배를 보이는 이 포즈에서는 전체적인 근육의 사이즈가 카이 그린이 월등히 앞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은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본인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를 잘 취하고 있습니다. 피리스는 두 손을 모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둥근 모양과 사이즈, 볼륨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그린 역시 본인의 넓은 체형을 이용한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를 취함과 동시에 본인 전면하체 다리의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그린과 피리스는 많은 팬덤을 보유한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두 선수의 대결은 엄청난 흥행 요소였습니다. 과거 2010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피리스가 카이그린으로부터 패배를 했을 때 많은 피리스의 팬들은 그의 패배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대로 피리스가 카이그린으로부터 3연속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도 많은 카이그린의 팬들은 피리스의 승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카이그린이 피리스를 이기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신다면 좋은 영상으로 매일 보답하겠습니다. 트레인포 히딩의 투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